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매일같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인도에서 최근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소누 수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배우입니다. 아마 영화를 보신 분 알겠지만, 쿵푸 요가라는 영화에서 성룡과 함께 출연을 했던 배우이기도 합니다. 굉장한 연기파 배우고 인도에서는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왜 최근에 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유명해지게 됐느냐? 인도도 정부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전 국민들에게 봉쇄령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회적 거리 두고 행정명령 내리듯 인도에서도 지방과 지방 간의 이동을 금지시키고 자기 사는 지역을 떠나지 않게 그렇게 봉쇄령을 내리죠. 뭐 당연한 국가가 할수 있는 조치인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고향을 떠나 외지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어디에도 움직이질 못하게 됩니다. 외지에 나가서 돈을 버는 가장이 또는 자식이 그 월급을 타가지고 돈을 갖다 주면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직접 가서 갖다 주던 노동자들이 전면 봉쇄령이 내려지니까 갈 수도 없고, 그 돈만 기다리는 가족들이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그곳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인도가 최근에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걷다가 탈진해서 죽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숫자가 100명을 넘는데 인도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이때 소누 누드라고 하는 이 배우가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수백 대 버스를 구입하고 노동자들을 태워서 그들을 가족들이 있는 고향에 가게 합니다. 근데 그 숫자가 12,000명을 넘어섰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숙박 시설을 의료진들에게 전면 통째로 내주게 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집에 돌아갈 때까지 나를 통해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인도의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고 이 소누 누드의 마음을 칭송하는 패러디물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소누 수드처럼 대개 사람들은 인기와 돈과 명예를 얻으면 성공했다. 그리고 우리는 목표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걸 성공이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진짜 성공은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는 목표를 이룬 다음에 그걸 잘 지키는 거예요. 잘 정상을 갖고 그것을 소유하고 얻었으면 그걸 지키는 게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나고 지금 자기의 계획대로 일이 안 돼서 소위 실패와 절망을 거듭하고 있는 인생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망했다, 나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망한 게 아닙니다. 진짜 망한 건 그렇게 어려움이 왔는데 어려움을 잘 수습하고 대처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그걸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어떤 사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우리에게 무슨 일들이 생기면 좋은 일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행복한 거고 성공한 거고, 안 좋은 일을 만났기 때문에 불행하고 망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 사건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동안 잘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바닥으로 떨어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동안 너무 어려웠지만 그 어려움을 딛고 결국 일어선 사람이 있어. 결국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건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가 이런 설교 제목을 한번 써봤어요. 사건, 그 이유가 중요하다. 오늘 창세기 28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에서와 야곱의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을 놓고 치열하게 신경전과 싸움을 하다가 야곱이 이기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어요. 장남인 에서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에 대한 분노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너 이놈,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그리고 나한테 뺏어간 장자권을 다시 내가 되찾아오겠다. 그런데 하도 이 분노를 많이 표출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가장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 리브가예요. 자기 첫째 아들 성격상 이 에서가 그러고도 남을 다혈질이라는 걸 알기도 하고 잘못하면 둘째 아들 사랑하는 야곱도 잃을 판이에요. 이대로 두었다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묘수를 하나 짜냅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어느 날 남편을 찾아가서 눈물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보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집에 아무래도 며느리들이 잘못 들어온 것 같아. 맏아들인 첫째 아들인 에서가 두 명의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다 이방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리브가 하는 얘기가,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날마다 풍파가 많고 특별히 시아버지 때부터 지켜왔던,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왔던 신앙과 믿음을 이어가지 못하고 이 며느리들이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짓하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할 리가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눈물로 이 며느리들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면서 이 시어머니가 남편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모든 걸 분간은 못하는데 아내가 울면서 며느리들 잘못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건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 동의를 얻어내는 순간 리브가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여보, 첫째는 어차피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며느리들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야곱마저도 이 땅에 있는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그런 며느리 들어오면 난 못 살아요. 우리 집안을 위해서 야곱이라도 믿음 좋은 여자를 얻게 합시다. 그러니 여기 두지 말고 우리 처갓집 야곱의 외삼촌이 있는 라반이 있는 곳으로, 하란으로 보내서 거기서 믿음 좋은 여자를 만나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어느 날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명령을 하고 하나는 축복을 하죠. 뭐라고 명령하느냐? 너 아버지로서 명령하는데 네 형처럼 이방 여자들 만나 결혼하지 말고 믿음이 있는 가문의 사람을 만나 결혼하거라. 그 명령 뒤에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3절, 4절에 나와요.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떠나보내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준 거고 이삭이 다시 자기 아들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 영적인 축복을 유산으로 남기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삭은 자기의 장자권을 원래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으로는 야곱보다는 맏아들인 에서에게 주고 싶었어. 그런데 야곱이 자기 아내, 야곱이 지 엄마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늙은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어간 거잖아요. 이걸 나중에 이삭이 안 거예요. 그래서 화도 나고 섭섭하고 분노하고 그런 게 이삭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되었을지라도 지나고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면 그것을 기꺼이 따를 줄 아는 넉넉함? 그게 이삭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저력이죠, 저력.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해서 쭉 밀고 가다가 안 됐어요. 그런데, 아, 돌아보니까, 그래, 이거보단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알면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아는 저력이 있는 사람이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저항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또 오랫동안 잘 준비했던 일들이 과정과 결과에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구한대로 되지 않을까 섭섭하고 힘들고 원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과정과 결과가 되지 않는 데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꼭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해야만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과 결과가 과정과 결과 속에 생기지 않는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태어나 처음으로 집을 떠나 머나먼 외삼촌 외갓댁으로 떠나게 돼요. 첫째 아들이 에서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야곱이 아버지 축복을 받고 외삼촌 댁으로 떠나버렸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이때 에서가 굉장히 분노하죠. 아니, 복수도 내 눈앞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제 얼마 뒤면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너 죽이고 모든 걸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그 복수심과 계획이 있었는데 야곱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때 에서가 신세한탄을 해요.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나도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고, 어머니 사랑을 받고, 당연히 장자권을 얻는 멋진 아들이 되고 싶었고,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왜 나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기에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 걸까? 그리고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첫째 아들 에서가 뭘 생각하느냐?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그 글을 증언합니다. 에서가 첫째 아들이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자기 아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미 두 번 결혼해서 두 아내가 있었는데 이 두 아내들이 아까 엄마 리브가가 남편한테 며느리들이 이방 여자고 우상 섬기고 그래서 우리 집안 이렇게 날마다 풍파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에서가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장자권 얻지 못하고 삶이 꼬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에서 같은 인생관을 가지면 참 힘듭니다.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를 다른 데서 자꾸 찾는 거예요. 남의 탓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어떤 못난 남자들은 아내 탓합니다. 못난 여자들이 남편 탓합니다.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당신 때문이야. 당신하고 결혼해서 당신이 뭐 해서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늘 자기의 부족함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패배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남이 탓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 내가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남이 탓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그렇지? 내가 너무 교만했지. 그때 내가 너무 열정이 없었지. 철이 없었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를 당하는지 누구 때문에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 이 에서는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왜 꼬였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찾아낸 결론이 뭐예요? 내가 결혼 잘못해서 이런 거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면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고 해서 세 번째 부인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서라고 하는 인물을 가만히 이렇게 관찰해 보면 그 맏 아들 컴플렉스라 그럴까요? 장남의 증후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강박관념. 되게 우리나라도 이 문화권이 맏이들이 갖는 그런 상처가 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마 여기도 이렇게 좀 세대가 되신 분들은 그런 거 강한 분들이 많아요. 맏이니까 집안에서 내가 뭘 희생해야 되고 동생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그게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맏아들이라 그걸 알거든요. 근데 그것도 마음의 그 일종의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딱 그런 증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여자를 며느리로 지금이라도 얻어야 되겠다. 그 세 번째 여자를 얻어요. 그런데 결과는 아버지의 인정을 못 받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아까 말한 대로 결혼이 문제고 누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아, 내가 진실하지 못했고 내가 정말 어디서부터 뭔가 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것을 내 속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겉으로 아내 하나 정도 이렇게 데려다 놓으면 모든 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은 안 바뀌는데 겉으로 형식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내 속사람이 바뀌는 거지 환경과 조건을 바꾼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에서처럼 이런 신세한탄을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난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을까? 지금의 이런 어려움과 실패를 계속 당하고 있으면서 도대체 내가 어디서부터 내 인생이 꼬여서
이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중얼거리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꼭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너무 어렵고 실패하고 힘든 일을 만나셨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찬스가 온 거예요. 어떤 찬스가 온 거냐? 변화해야 되겠다. 근데 어떤 변화냐? 겉으로만, 형식으로만 변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릴 것 버리고 완전히 돌아서야 될 것이 있다면 돌아서는 속사람의 변화가 있으면 지금 여러분이 만난 환난과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고난은 여러분의 인생의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거칠 것이 없는 자신만만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광야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시력을 잃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9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3일 동안 그는 그 가장 자기 인생의 큰 시련 앞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속사람의 변화를 바울은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3일 뒤에 다시 눈을 뜨고 아픔의 시간이 끝나고 그때부터 바울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될 것을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도 환난도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이 고난, 실패, 환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변화만 할 수 있다. 그래서 큰 질병을 앓거나 자신의 야망이 꽉 꺾이는 사고를 만나거나 한번 된통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아 진짜 인생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완전히 자기의 속사람이 바뀌어서 인생을 역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큰 절을 올리고 집을 떠나요. 근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연로하신 아버지를 두고 자기 하나만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던 어머니를 두고 자기 혼자 떠나니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아버지도 울고 엄마도 울고 야곱도 펑펑 울며 길을 떠납니다. 어머니가 재촉하죠. 네 형 들어오기 전에 빨리 가야 된다. 떠밀리다시피 울며 아버지 어머니를 뒤로 하고 길을 떠나는 야곱. 뒤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혹시라도 뒤늦게 형이 자기를 쫓아오지 않을까 두려움을 가지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얼마를 달려갔는지 자기가 떠난 곳에서 부엘세바에서 떠나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가나안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던 베델까지 도착을 해요.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거리로 한 1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달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정도면 형이 더 이상 쫓아올 수 없겠지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그 자리에 털푸덕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벌써 해가 뉘엿뉘엿지고 밤이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동 지역은 춥습니다.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에는 굉장히 춥고 이 광야 같은 곳엔 도적대들과 맹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디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생 처음 집이 아닌 광야에서 옆에 돌 하나를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당연히 잠이 들지 않죠. 그 환경에서 어떻게 잠이 들어요? 그 심란한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밤새도록 뒤척이는 거예요. 그 밤새도록 뒤척이면서 이 야곱의 머릿속에 영화 필름처럼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시간이 쭉 지나가는데 자기가 형보다 조금 늦게 태어나서 동생이라는 이유로 장남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것부터 그래서 나도 아버지에게 형처럼 인정받고 싶어서 노력했던 그간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형과의 경쟁에서 이겨보려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는 과정과 어머니와 공모를 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 장자권을 가로채는 이런 자기의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이 필름처럼 쭉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하고 열정을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내 손에 이런 걸 쥐면 모든 일이 잘될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내 현실은 뭐예요? 광야 한복판에 위험에 노출된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 가장 외로운 처절한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 장자권을 그렇게 해서라도 형한테 뺏어낸 게 잘한 일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내가 이제 외삼촌 댁으로 가면 그 낯선 땅에서 나는 잘살수 있을까? 언제쯤 부모님이 계신 고향 땅으로 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심란한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뒤척이고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어떻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야곱의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르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는데 그곳에서 신기한 광경을 경험하게 되죠. 이게 유명한 야곱의 꿈이에요. 볼까요? 12절, 13절.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따라합시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하나님도 있지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 근데 언제 찾아오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자리, 근심 걱정 없는 자리가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의 가장 처절한 바닥, 버려짐, 외로움, 고독, 위험함, 절망감, 회의감, 미래를 알수 없는 두려움. 그 한복판에 찾아오신 거예요. 비참할 때, 가장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가운데 꼭 야곱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예배당의 안에 있든지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든지 지금 당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을까? 너무 기막히고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두려우신 분이 계시다면, 당신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야곱을 찾아오세요. 어떤 꿈을 꾼 거죠? 야곱이 누워있는 돌베개 위로 높은 계단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맨 꼭대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려오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살아있었죠.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 이름에서 보세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 다음에 누구 이름을 부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소위 장자권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네 형 에서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평생 얻고 싶었던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너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러주세요. 근데 이 이야기가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내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나를 지명하는 순간, 이 야곱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은 거는 간접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내가 평생 한 번도 직접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경험하고 아버지가 체험한 하나님을 믿었던 거지, 내가 평생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만난 하나님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비로소 이 광야 한복판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야곱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쓰임 받느냐? 교회 오래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어느 장로님이 만난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 주셔서 우리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날 찾아오셔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몸소 온 몸으로 인격으로 만났기 때문에 내 머리에 총칼을 대고 예수 부인할 수 있냐고 물어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체험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목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없이 남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만으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 그 목회가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가 자기의 고통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비하고 찬양하고 뭐 헌신하는 분들 이건 고통입니다. 그래서 오래 못 갑니다. 감정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있으면 아무리 고통과 아무리 어려움과 아무리 어떤 환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쓰임을 받는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나는 간접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에서 깬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고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왜? 자기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고 두려웠는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의 걱정, 근심이 다 해결됐으니 이제 기뻐해야 돼요. 물론 당연히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러나 기쁘고 감사한 감정보다 훨씬 더 큰 감정 하나가 야곱을 짓눌렀어요. 그게 뭐냐? 16절, 17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따라합시다. 두렵도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속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날 때 꿈을 통해 역사하는 게 구약이에요. 근데 그 꿈은 우리가 이렇게 보통 자면서 꾸는 이 평범한 꿈이 아니라 이걸 계시라고 하는데 구약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전할 때 인간에게 전하는 수단이 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시대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고 구약은 지금처럼 목사님들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너무 이제 이게 분명한 자기의 확신이 됐어요. 그런데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기쁨과 감사의 감정보다 더 큰 감정이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신 적이 있어요? 만나고 나서? 전 있어요. 언제냐면 제가 개척교회 때 조그만 예배당에서 교인들이 없을 때 스스로 제가 주눅이 드는 거예요. 저는 내 감리교 목회자가 되었지만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고 목회자도 없고 나는 이 교단이라는 곳 속에 들어와서 누구 하나 비빌 데가 없는 그래서 스스로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척박한 곳에 와서 고아 같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내가 1호 교인이 되고 1호 목사가 돼서 하는데 역시 현실의 벽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개척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이 교회가 안 된다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철야기도 하다가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당에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꽉 들어차 있는 꿈으로 그 새벽에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제가 꿈을 깨고 나서 그 새벽에
말을 못했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는데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구나. 아무도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내 이름 석자를 존중하지 않던 시대에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예배당에 내가 다 하는 날까지 천사들과 함께 이 예배당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고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를 넘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새벽에 눈이 총총 붙도록 그 강대상에서 울기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야곱도 그랬을 거예요. 잠에서 깬 뒤에 말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비상으로 갖고 왔던 기름 한 병을 꺼내서 자기가 베개 삼아 잠을 잤던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엄숙하게 종교적 맹세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대로 나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영원히 주님을 섬길 것이고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야곱의 심령을 가득 채우자 지금까지 그 야곱을 그렇게 사로잡던 절망과 낙심과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전날 밤만 해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만 해도 내가 어디서부터 내 인생이 꼬인 거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뭘 먹고 살아야 되고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돼야 될지 너무나 많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잠을 한숨도 못 잤던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운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경외의 마음을 품었을 때 이 두려움이 세상 두려움을 잡아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때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근심, 세상의 염려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 참 이 지금 창세기 28장 읽으면서 너무 이 성경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성경 구절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준 거에서 너무 기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촐싹거렸다 이렇게 써 있는 것보다는 이 성경이 뭐라고 증언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성경이 더 저는 이게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일이 잘 되고 뭐 여러분 성공하고 인생의 순풍이 막 올 때 나는 다 잘 돼 나는 좋아 이렇게 춤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과 모든 원수들이 죽고 드디어 왕이 됐어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순간 기쁨 대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림으로 고백한 내용이 시편 18편 1절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합한 자라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날을 주실 거예요. 그때 야곱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어찌 그분이 두렵지 않겠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세상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어려움과 역경과 실패를 만나셨다면 그 어려움과 실패 뒤에 대처가 중요합니다.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나를 바꿀 기회예요. 변화하면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잘 됐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순풍을 만나셨습니까? 기쁨에 도취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서 순풍이든 역풍이든 성령과 늘 동행하셔서 승리했던 야곱처럼 하루하루 그런 인생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